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란 이 이름 안에 정말 제대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금액대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정말 큰 사이즈의 대형 세단, 거기에 수많은 옵션들로 무장되어져 있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쉐보레의 임팔라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금액대에 누릴 수 있는 최강의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1,060만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6년 12월에 등록한 2017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77,000km 정말 짧게 주행했고요. 거기에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LTZ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LT 등급과는 완전 차원이 틀린 옵션들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실내 공간성, 거기에 정말 저렴한 금액대, 가성비 높은 금액대로 온 가족이 늘릴 수 있는 최강의 세단으로 더없이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전면부로 보시면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이 쉐보레 차량들 정말 특별하죠. 좀 더 날카롭고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전면부로 보시면 전면부의 라이트 컨디션도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 거기 안쪽에 쉐보레 마크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정말 멋진 전면부 앞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보시면 일단 측면에도 휠도 상당히 큰 휠로 들어가요. LTZ 가장 높은 등급답게 일단 19인치 휠로 들어가고요. 지금 휠 사이즈 그리고 휠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주차기수 제어가 매우 깔끔하고요. 타이어 컨디션은 약 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넘어오실 건데요. 측면을 보시면 정말 이 차량의 진가가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앞에서부터 이 뒤에까지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5m를 넘어가는 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성,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그러기 때문에 네, 사이드미러에 사각지대 경보장치 옵션도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휠 보시면 뒤에 휠은 약간의 스크래치들 조금 있는 상태고요. 타이어 컨디션 보시면 타이어도 한 50% 정도 앞뒤 타이어도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에 공간, 일단 뒷바퀴부터 해서 뒤에 이 끝까지의 공간이 정말 크거든요. 좋게 1m는 돼 보이는 이 공간이 대부분 다 트렁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은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 안쪽 끝까지가 트렁크예요. 그래서 공간 활용성 정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런 차들이 옆으로가 아니고 일자로 골프백을 실을 수 있는 차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뒤쪽으로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조수석 쪽으로 보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 쪽에서는 큰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1,000만원 초반대, 1,060만원이라는 금액에 볼 수 있는 차량 중에 아마 가장 크고 가장 세련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외관 봤고요. 실내 들어가서 이제 실내 옵션들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운전석 시트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트 컨디션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해지거나 흠잡을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 디자인도 확실히 남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뭔가 네, 이 코크핏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느낌 자체가 확실히 좀 세련됐습니다. 일단 이 차량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엔진 미션 컨디션까지도 지금 최강입니다. 일단 이 차량 이제 옵션들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 둘 다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오디오 보시면은 보스 오디오로 지금 오디오도 최상의 오디오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룸 미러로 들어갑니다. 그 뒤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이렇게 투 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 창 안쪽으로 폰 프로젝션 기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터치 기능들로 해서 사용 가능한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창, 네, 요게 또 숨은 공간 중에 하나죠. 임팔라 차량에는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을 열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충분한 수납 공간, 거의 지갑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USB 포트까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한 화질로 핸들하고 지선까지 연동되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 안쪽으로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이런 부분
부분에서도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기어 노브, 그 밑으로 보시면은 열선 시트 3단과 통풍 시트 3단으로 네, 옵션들도 충분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이제 핸들 쪽으로도 한번 넘어올 건데요. 핸들의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트립창 컨트롤하는 버튼들, 왼쪽으로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앞에 또 앞차와의 충돌 방지 버튼, 충돌 방지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핸들 열선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 차선 히터 경고 장치, 거기에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면은 실 주행거리 77,244km입니다. 정말 짧은 주행거리까지 거기에 경고등 뜨는 거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 차량 정말 넓은 공간성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정말 광활한 공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넓은 공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충분하게 빠지고요. 이 금액대에서는 지금 최강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넓은 공간성. 거기 중앙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220V 단자까지도 이렇게 중앙에 탑재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앙으로 보시면은 이 센터 콘솔로 해가지고 뒷자리도 열선 시트가 이렇게 네, 3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위쪽으로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러 그러고 네, 컵홀더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란 이름에 정말 잘 맞는 차량이고요. 앞으로 나가서 이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주행거리가 77,000km입니다. 정말 짧은 거리를 주행했기 때문에 컨디션도 지금 최강이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에코텍, 거기에 2.5 차량입니다. 네, 3.6보다 확실히 연비 효율성,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드릴 건데요. 2016년 12월에 등판 2017년형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77,000km 주행한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 바로 쉐보레 임팔라 2.5 LTZ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의 저희 요청할때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1,060만원입니다. 1,060만원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네, 이 금액대에 볼 수 있는 최강의 차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쪽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을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의 유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